가자. 이거는 쉬워요. 스타 지식 OS 퀴즈니까 아까 전 거 어려운데 이건 쉬울 거예요. 자, 잠시 뒤 스타 OS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오닉 스톰은 방어력을 무시하고 공격하냐? 이건 맞아요. 스톰은 방어력을 무시합니다. 맞지. 방어 250이어도 그대로 깎여. 뭔 소리 하는 거지?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. 아콘 만드는 도중 아콘 생성을 취소할 수 없다. 맞아요. 아콘 취소 못해요. 아콘 취소 못해. 아콘은 취소 버튼 조차가 없습니다. 진짜. 하이퍼리어는 모든 배틀을 이동 속도가 가도 공속도가 빠르다. X 입구야. 이거 나누자. 근데 이거 불안하다. 불안하다 했다. 그래, 똑같겠지. 현재 스타 가장 많은 종족은 나누자. 나누자! 우월하게 높음. PS, 골린, 밸런스 좀 오시라. 인류아린 생각나서 나는 했다. 벙커 안에 마린이 들어가서 그 안에 보는 사정거리가 더 길다. 그런 소리, 은택니 아니하세요? 네, 이건 맞아요. 약간 더 긴다고 나왔어요, 이건. 네, 약간 더 길어요. 더그 검은도 작은 보통 크면 하이브밖에 없다. 나눠. 나누라고! 먹통이나 나눠라니까! 나도 모른데 나눠라! 왜 자꾸 나만 나눠? 몰라! 다시 들어와. 3문을 좀 넘기자 얘들아. 알겠지? 다시 들어와. 나눠 제발. 네 예슬님. 근데 이게 아프리카 채팅이 5초 후에 떠가지고 채팅으로 채팅이 늦게 와요.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. 예슬님 이거 이거 못 알려줘요, 근데. 자, 3CD 스타워이스 퀴즈라는 알려드리겠습니다. 전략 FD는 저그들이 쓰는 거다. 뭐지? 나눠. 하나야, 이건. 아, 진짜 이거 패더 부활전까지 기다려야 돼. 마나, 웹. 미친. 아니 테란이 왜 FD야? 아 잠깐만 뼈 아 잠깐만 아 샷건 치다가 아 잠깐만 나 이번에 샷건 안 찍혀요. 요즘에 최근에 샷건 치다가 아프네. 아 잠깐만 피멍 들었는데? 아 피멍 들었어. 아 샷건 치다가 피멍 들었어. 아 아파. 헬멧 베노스님한테 하자. 아 잠깐만 아 왜 이러냐 오늘 요즘에. 아 내 몸이 허약해졌나. 앙 아프네. 아 아파. 아 진짜 아파. 시름 지르고 싶은 게 아니라 히드레는 상성액은 아니야. X 등뼈예요. 이건 X 맞아요. 상성 아니야. 침이긴. 음뼈를 발사해서 공격해요. 히드라는 스컨센 시아업이라는 업그레이드가 있다. 맞어요. 이건 맞습니다. 있습니다. 이거는 알아요. 저는 프로토스나 테란도 자신의 노노야? 못 사용해. 저그의 지상 유닛만 통과 가능해요. 공든도 안 되고. 이건 나도 알아. 벌적 코너의 H홀 패트롤은 노노. 이건 아니지. 이건 기본적인 기본이죠. 이건 패트롤은 놀철 뒤에다 클릭. 번판에 많이 들어가서는 사정거리가 됩니다. 어어. 약간 더 길어요. 패더 보완전 끝났다. 리버는 공격 도중에 S 스크랩이 터지며
X인데? X라니까 어디서 이씨. 스토리 오브 마인드는 다크 템플러드만 죽일 수 있다. 맞아 내가 알기론 그래. 왜냐면 그 스토리 모드 하면 그 스토리 모드는 나머지에 있으면 회피율이 증가하면 공격력을 피할 수 있다. 오 맞아요? 오라니까 진짜 있어요. 이거 오예요. 이건 기본적인 기분이에요. 모든 일꾼들은 가장 약한 인원 드론이다. 컨트롤 안 했을 때 나누자. 맞네. 드론이 약한 거 맞네요. 해처리가 레어로 변태하는 중 체력 리젠이 조금 더 빨리 된다. 맞겠지? 안 돼! 이건 아니잖아. 아유, 이건 힘드네.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죠. 반푼의 아무문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해봐야죠, 한번. 우와, 이런 것도 있구나. 헬 하드. 이런 것도 있었네. 어머, 이런 것도 있구나. 에코뮤직님 안녕하세요. 네, 에코뮤직님 왜요? 네, 지진님 가보세요. 네, 에코뮤직님. 이거 해보자. 수트는 샀죠. 자, 드롭볼은 들어와주세요. 없나 보면 그냥 시작할게. 어차피 다 죽을 거지만. 네, 예슬님 스타트 샀죠. 얼마큼 헬이길래. 아, 여한님 죄송해요. 아닐거야. 진짜 어렵네. 둘다. 아, 이거 뭐야 처음부터. 맞을거야. 락다 플레이그. 맞아 7가지네. 아니네. 미안. 이건 뭐야. 아웃사이더님 안녕하세요. 그걸 맞췄어? 저 시야 있어요. 스파이더마인은 시야 있습니다. 맞잖아. 패치전 1일. 오! 미안. 내가 맨 이거는. 아, 패자 부활전 됐다. 유닛 좀 방어력이 강한 건 캐리어이다. 울트라가 방어가 제일 높지. 아, 라바 와이그와 럭칼이 제일 높구나. 프로토스 유닛은 공격 횟수가 유닛은 아니지. 스카우터 있잖아, 캐리어도. 아, 스카우터 있다니까, 멍청이들아. 아유, 미네랄의 종류는 내가 총 4가지이다. 뭐? 맞아? 이건 아니네. 이야, 이거 진짜 힘드네. 진짜 난이도 헬하드다. 문제가 왜 있다고 해요? 정말 힘드네. 미나리 왜 3가지나 되지? 그런데? 왜 3가지죠? 아니, 왜 3가지지? 여러분들 아무튼